팀을 강하게 회사를 즐겁게 김준성입니다. 오늘은 그 CEO의 감정적인 거리가 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. CEO의 감정 거리라는 건요,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과의 어떤 그 거리, 뭐 어색함, 또 반대로 친밀함, 뭐 이런 것들을 뜻할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CEO 입장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직원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좀 어색해, 또는 직원이 좀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,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것만 좀 알아두십시오. 직원이, 즉 부하 직원이 나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려는 노력보다 내가 상사인 또는 리더인 내가 아랫사람에게 다가가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거죠. 부하 직원과의 어떤 심리적 그 감정적 거리가 좀 멀다라고 느끼시면 첫 번째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. 우선 부하 직원 개개인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관심사, 업무적인 관심사 또는 비업무적인 관심사가 뭔지를 좀 메모를 좀 하는 그런 따로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. 그리고 바쁘시더라도요, 시간 날 때마다 그 노트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. 그 사람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회사 내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요, 그 관심사가 떠오르고요.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잘 지냅니까? 뭐 많이 바쁘시죠? 이런 통상적인 인사보다는 그분이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요. 그 축구 동호회 나가시는데 뭐 많이 축구 실력 느셨어요? 또는 뭐 둘째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죠? 아우 많이 컸네요. 이런 식으로 툭툭 조금 더 맞춤식으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가 동료들, 내가 부하 직원들과의 느꼈던 거리감들이 하나씩 하나씩 좁혀지는 게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팀을 강하게 회사를 즐겁게 김준성입니다.